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이세간품이 양도 적지 않지만 경전 내용도 적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보살님들이 공부를 해서 회향하는 곳이거든. 이 세간을 여였다 그랬지만은 늘 얘기했다시피 진정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은 세간으로 진정 들어온 곳이다. 왜? 우리의 공부 목적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거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보살 마살의 행적들이란 말이야. 이 세간품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 얘기가 이제 이세간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을 다하고 내가 이 자리를 다 할 때까지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하는 우리 법문들이 우리 얘기들이 다 이 세간에서 불보살의 모든 재행, 일체 보현행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아마 보현해보에 여기는 이세간품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2500년, 3000년이 흘러가면서 과거 부처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가섭존자 그 이후로 아란존자 그 이후로 달마대사 이후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까지 부처님 법에 이 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로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뼈와 같은 신맥을 심지법문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대를 이어가게 만들었는데 서천축 28조사인 달마대사 그 이후로 중국에 오면서 동토의 2조해가대사 그러니까 동토에서는 달마대사가 초조가 되지요. 그리고 6조해능대사 그 6조 이후로 이 법에는 이렇게 의발을 전하지 말아라 했지만은 그 의발이 계속 조사선들한테 전달해 와서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쯤 한 8, 90대쯤 맥이 이어져 왔을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이 글은
인도 22조의 마나라 존자가 23조 조사에게 전법하는 그 법인데, 내가 왜 이것을 지금 오늘 가져왔냐면,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늘 공부해 가면서 여기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근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지금 공부를 해 오시고 있지요. 그 중에 부처님 경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는 나이 들고 그러니까 간단한 공부 방법. 부처님 경전을, 84,000 경전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방법도 공부고,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간세음보살 하든지, 나무석가모니불 하든지, 5자, 6자, 7자 이렇게 이름만,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84,000 법문 다 보고 듣고 하는 것만큼 효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서 그런 주력 공부를 한다든지, 또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 3편 또는 108편 이렇게 해서 주력을 열심히 하면은 공부에 큰 도움이 돼서 성취를 할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부가 자기 근기에 맞는 공부를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에 가는 과정들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최후의 목적은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길이거든, 어떤 길이거든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 정상은 정각이라고 하는 부처님 자리가 있어. 그 부처님 자리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 천길만 길이야. 그 천길만 길이 왜 그렇게 여러 갈래냐 하면은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전부 길이 달라, 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먹는 음식도 전부 취향이 다르지요? 여러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 생각도 전부 각각이야.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치점에서 잠깐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너와 내가.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또는 먹는 음식도 취향이 다르고, 누리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또 가는 길도 나는 무엇인가 좀 평탄한 길보다는 약간 경사 있는, 스릴 있는 길이 나에게는 맞는 것 같고 해서 그 길을 택한 자, 그게 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이 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취향이 전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이, 이 법문이 각각이고 그만큼 구름처럼 많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지요? 그래서 누가 이것이 좋다라고 그한 길만 얘기해도 거기에 쏠리지 않고 자기 길을 부동심으로 꾸준히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의 지금 공부야.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각각인 사람의 근기를 하나로 자꾸 통일시키려고 해서 몰고 가요. 문제는
세상이 시끄러운 건 거기에 있어. 지금 지구촌이 시끄러운 건 각각인 사람들을 자꾸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알지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그게 근기에 안 맞아서 지금 거기 가면 좋은 것 많이 주고 혜택 많이 준다는데도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혀 여러분이 장해요. 그런데 그래 오늘은 부처님이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면서도 내가 가끔 이쪽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공부해라 라고 내가 눈빛을 늘 주는데 요 며칠 전에부터 내가 전화를 어떤 한 가정에서 몇 차례 받았어요. 아마 그분도 그 가족을 내가 봤는데 지금 얼핏 안 떠서 오늘 여기 안 왔을 것 같아. 왔는가? 손 한번 들어봐. 왔습니다. 안 온 모양의 일이. 그 아무개 엄마인데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꾸준히 너무 열심히 했던 모양이야. 했는데 이 견처가 생긴 거야. 견처. 눈에 보이는 곳이 있었다. 요번에 그 견처가 생겨서 그 가족이 좀 힘들어해. 그래서 그 남편이 처사가 나한테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전화를 바꿔라. 이렇게 엊그제는 무엇이 네 눈에 보이는가? 자꾸 보면 알아진다는 거야. 사물을 보면 알아져. 그게 무엇을 의존해서 공부를 했느냐?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암흑에는 내 전생의 아들이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암흑에는 내 딸, 죽은 딸이고 평상 큰 스님은 내 아버지였고 내가 아버지였을 수도 있어. 걔가 딸이었을 수도 있어. 누가 그렇게 일러주냐 착 보니까 그게 알아진다는 거야. 걔 요즘 그 남편한테 요즘 무슨 공부를 하더냐 잘 모르겠지만 불교 텔레비전 방송 두 개를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을 자꾸 듣는 거죠. 그 가족이 다 있으니까 전화기를 오픈해라. 모두 들어라. 장본인한테 지금 네 눈에 보이고 네 자식으로 보이는 걔가 전생을 몇 바퀴 어디에서 뭐 하다가 몇 바퀴 돌고 와서 네 앞에 나타났더나. 그건 보이냐? 안 보인대. 나는 몇 바퀴 돌아서 네 아버지였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그것도 안 보여. 그러는데 그냥 아버지로 보이느냐? 보입니다.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틀린 것인 줄 알겠지? 아, 오늘부터는 안다, 보인다, 알았다 소리 하지 마. 그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밥 먹으면 졸린다고 밥을 좀 굶고 그러느냐? 아,
밥 먹을 땐 안 먹고 그래도 먹는다. 밥은 절대. 새끼 다 싫으면 꼭 두 끼는 먹어라. 잠? 그래도 몇 시간은 자라. 그러고 내가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통한다고 그러죠. 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부터 스님들도 그러고 속인들도 무엇인가 머리가 좀 튀고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도통에 관심이 있어요. 도를 통하면 통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도인이라고 해요. 도인. 근데 그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지요? 세상을 속지 않고 바로 사는 길이고 저 목적지에 가는데 모르는 길을 한눈에 착 더듬어서 이 길이라야 돼 하고 알고 가는 길, 그 도자예요. 그 길을 가는 자가 도인이에요.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은 목적지가 서울인데 내가 이리저리 경상도 갔다 충청도 갔다 해차라고 가는 길은 언젠가는 서울 가면은 그 길도 목적은 맞겠지? 그게 옳은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해차를 하면은 한결같지가 않아. 그런데 알고 가는 길은 한결같아. 한결같다는 건 뭐예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 그렇게 현혹되지 않는 거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해도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스러운 길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목적지는 이 길로 가야만 돼 하는 부처님 말씀이나 큰 스님 말씀이나 조사 스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확신을 심어놨기에 누가 뭐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그것도 한결같이 비뚤어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서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인. 그래서 믿음만 원만히 성취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불은 세 가지가 있어. 심만성준, 믿음이 완벽히 갖춰지면 그것 성불이다. 부처님들. 옛날에 역사적으로 정말 뛰어난 학자요, 철학자 이런 분들이 전부 도에 관심이 많았어. 노자, 장자, 공자, 맹자 거기에 근사치 가는 분을 성인이요, 현인이요 그랬어.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도라고 하는 도인이 되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열의 아홉, 백의 아흔 아홉, 천의 990이라는 어떤 것이 잘못된 거고 어떤 것이 옳은 공부일까? 그 애들 어른들이 글이 다 나와. 그래서 글을 보면은 모르면은 다 거기도 옳고 저기도 옳은 것 같은데 알고 보는 글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는 가치요. 도가 치요. 불가 구라. 도라는 것은 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치, 이를 치. 가까이 가는 거다. 다가가는 거다. 그게 누가 그런 말 했냐면 그건 소동파 선생님 그 얘기를. 그이가 평소에 잘난 척해서 자기 별명을 친 그랬잖아. 친.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젊어서 스님들이고 오고 법거량 하면서 당신 법력이 도력이 몇 근인가 되는가 내가 한번 달아봐야 되겠소. 그러고 막 암자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냥 했던 사람 아니야? 그분이 귀향도 여러 번 갔어. 좌천도 많이 되고. 그러다 좌천돼서 나이 좀 듬직해지고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본 시기가 몇 번씩 있었던가. 한 번은 이렇게 엎드려서 지 자신을 돌려봤대. 내가 자신만만하니 틀리는 소리하고 옳은 소리 안 하고 옳은 소리만 하고 살았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 이런 반성도 했겠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 도가 부족해서, 도 부족이, 그 다음에 내가 어기, 그랬거든. 기운을 제어하지 못했다. 내 생전, 태어나서 도 닦은, 공부했던 것, 이것으로 내 하고자 하는 그 기운을 조절하지를 못했어. 도 부족이 어기라. 내가 무엇인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이 세상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불끈불끈 젊음에서 솟아나고 학문에서 느꼈던 자만과 이런 기운 넘치는 것, 이런 것을 적당히 조절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은 내가 도가 부족하다, 수행이 부족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본성이, 성이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내 이 쌓아온 덕으로 그동안에 공부해왔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 이겨내고 하는 저 것들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전생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이렇게 익혀져 온 습관으로 됐어. 습관. 그런데 내가 쌓아와서 수행했다는 이 공덕이, 이 내 성품이 아직은 내 습관을 이겨내지를 못했구나.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것은 나오는 버릇이잖아. 그런데 이 버릇을, 안 좋은 것은 없애야 되겠지? 그런데 없애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아직도 모자라서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화가 나고 맛있는 음식 그냥 배가 터질지 모르고 그냥 먹었고, 그래서 몸도 이만큼 뚱뚱해졌고, 술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누가 주면은 습관적으로 받아 먹어서 지 몸 생각 못하고 주체를 못하고, 그게 이가 좌천돼가지고 가까이 있는 안국사라는 절을 한 5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이면 가서 우두거니 먼 산천, 아 참 내가 언제 이렇게 이 산천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걸 생각해 봤는가. 그래서 조석으로 아침이면 산에 가서 앉아서 좌천대서 가니까 짜그마한 벼슬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절에 가서 앉아서 수행하고 온다고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써, 아, 도라는 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가까이 가는 거다. 그래서 한결같은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길로 한결같이 누가 뭐래도 그 옳은 길을 버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돈만 주면은 좋은 거 저작거리에 많고 돈만 주면 이쁜 옷도 많고 그러는데, 저 산 중에서 누더기 옷 입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좋은 물건 가지고 갖고 놀아도 호기심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아이고 저 스님 도인이다 그러지.
교수님들은 삼중에 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노인같이 보이기도 해. 그 중에 진짜 노인도 있고. 그런데 내 눈에 신통하게 보이는 거는 이중의 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에. 내가 여기 금산사 해관에 온 지가 해관에 왔다 갔다 하니 86년, 금산사 69년 출가해서 86년도 여기 들락거렸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기 할 일 그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쁜 길 아니 옳은 길로 꾸준히 가서 자기 할 일 누가 알아줘도 금산사 주지가 바뀌어서 쫓아내봐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어떤 스님이 와서 다시 도와서 이제 와서 일 좀 봉사해달라 하면 그런가 보다 와서 해주고 꾸준히 요 근래 몇 년 보니까 여기 해관에 와서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보이네. 그런 사람이 도인이야. 그런 사람. 주제. 그 도인의 행각을 잘 보면은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절대 자기 이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아. 그 마음 씀씀이가 없어. 그 사람들이 도인이야. 여기 우리 해관에도 몇 명 도인이 보여. 내가 한 몇십 년 보니까. 누구라고 해도 알고, 아니라고 해도 알겠지 다. 알까? 근데 도인은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보세요. 도를 모르는 거. 도는 참 알기 어렵다 그랬어. 얼마나 알기 어려운 줄 알아요? 소통이 안 돼. 아는 자만 알아. 옛날 쉽게 말하면 그거야. 바닷물을 맛보지 않으면 짠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맛본 사람 짠지도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예를 들어서 혀가 없는 사람이 꿀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꿀은 단 거예요? 라고 하면 단 게 어떤 건데? 라고. 근데 꿀맛을 달다고 아는 사람이 단맛을 설명해 줄 수가 있나? 먹여줘야 되는데 혀가 없는 사람한테 단맛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내가 그 비하하는 바람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묘자라 그래서 이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 이후에 뭔 사고로 인해서 처음에 태양을 봤던 사람은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해를 몰라요. 그 해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그러니까 곁에서 밝혀줄 때 해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이렇게 둥근 쟁반을이라고 보내고 그런 게 나고 만져볼까나 아 이거 둥그렇구나 둥둥둥 소리 아 이게 해구나 햇빛이 어떤 거요? 이라고 보니 따뜻하던데 햇빛 또 촛대 촛고자니 촛불을 이라고 갖다 줘 이라고 만져봐 오늘 받고 아 이것이 햇빛이구나 그렇게 알아. 그 나중에 쟁반 이렇게 둥게 둥둥만 하면 둥둥 소리 난 그게 해가 아 해네 해 나왔구나 이렇게 만약에 젖대 피리가 이러고 생겼잖아 촛대 옆 보는 거 이러고 생겼 그거 보고 오 이거 햇빛이구나 도라고 하는 걸 아는 자와 도를 모르는 자의 차이 이 설명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봐야 맛을 봐요. 어떻게 맛을 봐야 될까? 참, 이게 우리 경전인, 84,000 부처님 경전이요. 그 대목에 가면은 거의 쓸모없이 느껴져. 그런데 왜 이 84,000 법문이 쓸모없냐? 그렇지가 않거든. 그 안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다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금방 내가 얘기대로 태양을 아무리 이것이 해라고 얘기해줘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선명이 틀릴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틀린 걸까? 공부는요, 남 따라가면 남 아니야. 말 따라가도 찾기가 어려워. 부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을 상대해서 이 말 했다 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 따라가면요, 그때는 없어. 낚시꾼이 낚시할 때 민어 좋아하는 미끼 썼는데 도민이 잡을 때 민어 미끼 가지고 잡혀갔어? 이 방편은 이때 꼭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중생에게만 해당된 건데, 우리는 여기다! 라고 쫓아가면 그건 또 소멸되고 있는 거야. 또 저희에게 맞는 미끼를 주어서, 아, 나 이것이 대법이다 하고 탁 매겨줘서 가를, 대법사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저기구나 라고 또 그리 우웅. 그 법은 거기에 맞는 거야. 평생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 그 자리를 구경을 못해. 그건 내 것으로 받아먹을 수 없는 게 따라다니. 그래서 여러 가지 미끼가 필요한 거야. 천 가지, 만 가지라. 물고기가 천 가지, 만 가지라. 중생이 천 가지, 만 가지. 근기가. 그런데 부처님은 천가지 만가지 미끼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한 미끼를 가지고 천가지 만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그래서 얘한테는 이런 미끼, 저한테는 저런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가 아까 말했듯이 쫓아다니면은 내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꾀가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꾀가 많아. 그 미끼 쫓아다니다가, 그 방편 쫓아다니다가 수 없는 세월 허송세월 한 걸 알아서 이제는 절대 속지 않고 제자리에서 지켜. 그 미끼를 유혹을 하는 거야. 내가 쫓아가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나에게 오라고 유도를 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짜 미끼를 하나 만들어 놓고, 미끼가 오거라고 만들어 놓고, 하두라는 것을 만들어. 그런데 낚시꾼 맞죠? 물리는 날은 물러도 안 물리는 날은 하루 종일 가도 몇 시간 가도 낚시 안 문다 카래. 고기가 아무 때나 무나? 이게 이 공부 방법이 이제 도를 알고자 하는 공부 방법이야. 이게 요즘 말하면 참선이라는 건데, 자, 요 대목에 이 참선법을 부처님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져다 준 역사가 최초의 동토회로 달마대사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선법을. 그래서 달마대사가 2조 해가 대사한테 6조 대사, 6조 대사 밑으로 수천만인의 제자들이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어. 이것이 신지법이야. 그것을 선이라고 했는데, 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열애선, 하나는 조사선. 열애는 부처님이죠. 부처님 선, 조사선. 열애선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의리선이라고 해요. 의리선. 뜻의자, 이치자. 뜻으로 풀어서 이치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 그러면은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 멸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뭘로,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선은 격의 선이라, 격, 왜? 격식 밖이라. 그래서 그것을 조사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선은 무슨 말로,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사선은. 왜? 아까 그에게 맞는, 그때 맞는
금읽기만 그때 한 번 써놓는 거예요. 그때 이게 조사서. 그러니까 언어의 교통이야. 말 끝을에 금방 알아채야 돼요. 믿기 바뀌면 또 달라요. 이게 조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범주도 없어.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손가락 내밀면 손도 잘라버리고 어두컴컴한데 신발 찾을 때 더듬거릴 때 이라고 촛불 펴서 이라고 했다가 신발 더듬어 신으려고 하면 불을 확 꺼버렸다든가 그런데 그때 눈이 열렸다든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때 그때 그게 가장 적절한 방편. 그리고 그 풍선이 완전 부풀었듯이 금기가 완전히 익었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빙빙 이리저리 돌리고 끌고 다니다가 딱 맞춰서 때가 아직 안 된 사람한테는 법을 모르면은 아 나는 모르겠네 저 아무개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소 거기 갔더니 어 그 스님이 나한테 보내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저 스님한테 가서 그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거기서 그러든가 싶어가지고 딱 때가 돼서 튕겨주는 이런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이 됐다는 것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느냐. 옛날에 누가 먹었던 미끼, 그거 미끼 물고 늘어지고 있어. 거기에 낚을라. 그 미끼 한번 써먹으면 그만인 미끼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 내한테 맞는 미끼, 그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공부. 이, 그 참선법을 우리에게 전했던 달마 스님이 선을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 현명론에 있는 얘기인데 성즉 시 심이요 심즉 시 불이요 불즉 시 도요 도즉 시 선이라. 성이라 할 때는 성품성자예요. 성품이 곧 이 마음이다. 성품이란 게 뭔 뜻이냐 하면 이 성품성자의 경전에는 법성 저 법성에 나와죠. 법성 원륭 무이상. 그 성자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근본. 본성을 얘기해요. 본성. 근본의 성품. 이게 본질인데 법의 본질, 일체 제법, 이 세상 만사 우주가 법이지요. 이 법의 본질은 근본은 원룡에서 무이상이라 부산이 아니고 한 덩어리다. 또 진성이라고 해요. 진성, 참진자. 이 법의 성이라고 하는 본질의 성품은 참성품은 신심이며 정말 깊고 심오해서 묘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이에요. 본성이. 그런데 이 본성이 이 성이 곧 우리가 쉽게 너무도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일체 모든 일체 제법의 성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의 근본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치는 부처님 마음이 곧 시불이라.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굉장한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 부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유를 저 태평양 바다 같은 바닷물에도 비유하고 허공에도 비유하고 그러죠? 바닷물에 비유할 때는 물에 비유하는데 마음은 늘 얘기했죠.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마음은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가 나타나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변화가 됐어. 그런데 우리는 변화된 것만 봤지 마음에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원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 원래 모습 본 사람. 그런데 공부를 성공했던 도인 조사스님들 하는 얘기는 다 마음을 본 분들이, 마음을 본 사람들이 도인이거든. 마음을 봐버리는 사람이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본 사람을 견성이라고, 견성자. 성품, 마음의 본질을 봤다. 그래서 견성자는 불이라 붙여다. 그 마음이라는 정체가 그렇게 묘한 거야. 아까 그랬더니 진성심심 금융이야. 마음은 묘한 거야. 어째서 묘하냐. 잔잔하다고 한 것이 원래 꼼짝도 안 하고 적정요요하다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물은 여러분이 이만큼도 미세하게 동요되지 않는 물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 얼굴을 비치면 마치 거울 같아가지고 뚜렷하게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일렁이는 물에 사물을 비추면 본 모습은 안 보여요. 아련하게 보이지, 아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물이 잔잔해서 비춰준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면서 약간 또는 크게 아련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그거다 하고 지금 우리는 살고 살아. 왜? 한 번도 잔잔해한 몸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 달마스님 얘기 보니까 본래 움직이는 걸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움직이 않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는 게,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마음이 부처다. 그 자리를 보는 것은 부처를 본다. 그 자리를 보니까. 그럼 그 자리에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마음이 따로 있다 해서 그걸 구하려고 자꾸 평생을 소비한다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자리로 찾은 거고. 그게 틀렸다. 그 마음자리는 옛날 부처님 경전에 숱하게 이런 대화가 나와, 조사관에. 해가대사한테도, 달마스님한테, 너 뭘 구하러 온다고 그렇게 날 추운데 네 어깨까지 잘라가면서 이라고, 뭐 나한테 뭘 구할래? 뭐 물어봐라! 내 마음이 괴로운데 이 괴로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시오. 그래? 별거 아니야.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봐. 예? 괴롭다며 괴로운 그 마음 좀 가져와. 밤새 그놈 찾아봐도 내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냐. 찾았냐? 없대요. 그러면 되었네. 마음이 정체가 없어. 신비성색이라. 마음은, 도는 본래자리는 성, 소리도 아니요, 색깔도 아니다. 그렇다면 없다는 거야. 중생은 알 수 있는 게 소리가 있어야 듣고 물체가 있어야 보는데, 이 도의 본성인 마음이라는 것이 소리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 없는 걸 가지고 찬다고 구하냐. 이것이 잘못됐다. 마음이 부처요, 부처님이 도라겠고, 도가 곧 선이라 해서 참선, 그 선을 구한다. 도를 찾는다, 마음 찾는다, 신선을 밝혀야 그거거든. 이게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선을 전파했던 달마스님, 그 마음은 정말로 찾기가 어려운데 묘할 때 한 번씩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찾아요. 작용이라고, 작용. 그래서 세상은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보살 마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선지자들이 내가 늘 부처님 법문에 나왔잖아 얘기하듯이 선용귀신 마음 잘 쓰는 것이다. 그때. 마음 쓸 때, 마음 써질 때, 마음이 작용할 때, 사념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를 착안해요. 그게 뭐 어느 순간 부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10년, 20년 그러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 바닥에 훤한 도인이 돼. 백점이 칼 한 자루 가지고 소를 19년 잡았더니 칼을 샛돌에 한 번도 갈지 않고 잡았다가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소를 잡으려고 보니까 부처님 법문에 소 잡는 얘기해서 미안하죠. 칼날이 들어갈 자리가 눈에 훤한 이렇게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칼을 그 사이에다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됐어. 소 잡는 데는 부처님보다도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 사람이 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소 잡는 데. 제주도 가면은 80살 먹은 할머니 울지라는 해녀 있죠, 해녀. 대한민국 난다, 긴다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물지라는 데는 그 사람 못 따라. 바닷속에서 2분, 3분 숨 참고 들어가서 자기 찾을까 탁탁 찾아오는데 박사, 이게 도인이야. 그 사람, 그게 도인. 아까 얘기하는 우리 여기 해관에 아무 저 편등신 같은 사람도 도인이더만 보니까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시기 질투도 하고 자기는 그렇게 봉사 못하는데도 너는 어째서 시간이 많은 바보구나 어째서 소리도 많이 그저 들었고 반대 와서 하는 것보고 그것도 도인 여기도 요 도인 며칠 있죠 아이고 잘난 척 한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긴데 안고 자기 하는 거 하잖아 모르면 이게 도인이 그런데 그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지요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게 닦을 숫자 수행이야, 수행. 돛 닦는 거. 그래서 그 돛 닦는 것이 차차 그 닦은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그 방면에 도인이 되는 거야. 하루아침 이렇게 복권 타듯이 탁 구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도가. 공부는 안 하면서 그 방면에 도인이 되려고 해. 한라산 등반하는데 저 어문 길이만큼 그 절 타는 사람이 있어? 그 방면 그 사람이 도인이. 예? 전국 불교 해가 나서 일요일 날 여기 화엄경 법문하는데 내만큼 화엄경 그 말은 하지 마. 우리 집 부엌에서 우리 엄마만큼 밥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봐. 그게 우리 집 도인이야. 여러분 도인 알겠죠? 도 어떻게 닦는 거 알겠죠? 마음 작용하는 데 꾸준히 충실한 마음 작용하는 거. 누구도 이 공부하는데 나를 조종할 수 없어. 왜? 내 마음의 주인은 나여. 내 부처는 내가 부처여. 그런데 이런 공부할 때 도를 닦을 때 조심하는 것이 다시 이해해요. 누가 나 외에 제3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 외에 제3자인 간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이 와가지고 너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리 따라 해야 된다 거룩한 부처님 나왔어 그것도 가짜 이런 경계는 내하고 안 맞는 미끼가 숱하게 비슷한 게 와 가짜 미끼야 가짜 여기에 쏟으면 내 정신 그때부터는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런 경계 숱하게 나옵니다. 아주 힘이 있는 큰 공부할 때 더 그래. 주력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할 때. 100일 기도하면은 70일, 60일 넘어, 70일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경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게 하는 경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섭게 하는 경계들이 나오고, 그것도 극복한 것 보면은, 부처님 같은 분이, 내가 간성 기도하는데, 백일 기도, 가는 기도하는데, 간성보살이 나오면 안 속을 사람 있어요? 아, 기도했더니 영업 나왔다. 서울 삼각산 밑에 가면은 새벽에 밤중에 울고 불고 그렇게 계시 받았다 한 사람 천지 빛깔? 그게 다 부처래. 슬픈 환경에 속지 말고 기쁜 환경에 속지 마라. 나야. 나는 나라. 나 하나야. 부처님 그것도 난데 왜 네가 와서 그래? 커트를 하라. 숱하게 슬픈 환경, 슬픈 경계, 기쁜 경계, 화나는 경계, 그것은 다 진짜가 아니다. 눈에 보인다든가 소리에 들린다든가 하는 것, 좋은 소리로 천상의 음악같이 들려서 참 아름다운 미녀로 아니면 그냥 감세음보살같이 나타나서 그것도 색이야. 이것도 성이고. 우리 중생은 육군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판별하려고 해. 그런데 육군으로 판별할 수 있는 나의 신비는 단 한 개도 없어. 거기에 속지 마라. 뭐든지 닥치면은 아니다.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한결같이 어떤 경계에도 속지 마.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있는데 신수 망경계라.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기 법성계에 나오죠. 이 마음이 묘한 것이 원래 정체는 가만히 있는 거라는데 원래 정체를 우리가 못 봤어. 우리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못 봤어. 그 마음은 항상 뭐가 나타나면 오만대를 따라다니게 망경이나 만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른다 이 말이야. 굴러다녀 오만대. 그렇지. 산 보면 산 좋다 그러고 물 보면 물 좋다 그러지. 그런데 마음이 산 좋다, 그 다음에 물 좋다, 그 다음에 공기 좋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한 생각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다 그러지. 순서가 없지. 이 마음이 이 모양. 여러분 이 정체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오만대 제 맘대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굴러다니는 것은 한결같이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 마음은 항상 오만 경계를 따라서 굴러 제멋대로 굴러다녀. 그래서 굴러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녀도 실능이어라. 실제로는 능이 그렇게 있는 정도 숨어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 이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하라고 해놓고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굴러다니고 제멋대로 굴러다니는데 못 찾아. 수유인득성, 그 굴러, 미국자가 그렇게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천경계, 만경계 따라 굴러다니는 거. 그 굴러다니는 걸 따라, 굴러다니는 걸 따라 갈 수밖에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 힘지가 없으니까, 딱 붙잡고 굴러다니는 거 붙잡을 힘이 없으니까, 굴러가는 걸 따라, 아, 산이구나, 물이구나.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더라도 인득성, 인이라는 것은 딱 캐치해서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득성, 값을 얻다. 무엇을?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따라다녀도 본질을. 본질은 하나다. 마음은 하나다. 근본은 하나다.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천경계, 만경계를 굴러다니고 하더라도 성품의 근원자리는 마음의 근원은 하나다 하는 것을 알면 따라다니면서 슬픔의 경계를 맛보고 기쁨의 경계를 맞아도 아무리 별것이 와서 유혹을 해도 거기에 속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지 법문이다. 딱 신지라는 게 뭔 거예요? 마음 신당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불피우는 신지라고 가고 촛불의 신지 한가운데 심어놓죠? 한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유혹에도 바라보면 촛불이 이쪽으로 살짝 가는 것 같아도 제자리에 탁 또 오뚜기같이 열이 불었다고 쳤거든. 내 마음은 그래 부르면 부른 대로 이렇게 해다가도 아니지 탁 쓰고 야 이게 쓸 줄 알아. 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마음법의 근원이요 본성짜리다. 그 본성짜리가 곧 부처님짜리다. 그것을 잘 연마하면은 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인이다. 그 도가 곧 선인이라. 선. 그선. 그런데 대부분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엊그제 전화했던 나무의 보살과 같이 하나의 중생들이 빠지면 집착을 하면 거기에 오만 것을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 사람이 위배라는 게 이로운 쪽으로 인연 법문을 들어서 모든 것을 인연이다 라고 연관 지으니까 모두가 할배고 조카고 딸이고 아저씨고 아버지고 인과법의 수생을 거쳐서 내 아버지 할아버지 아닌 사람은 없어. 말은 오라. 자, 오만 개 할배고 다 아버지고 내 가족인데 세상 사회생활이 될까? 내가 언제나 늘 얘기했죠. 공부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짐을, 이 세상의 내 생각을, 내가 내 마음풀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그걸 감당 못하면 나는 죽어. 사업을 할 때 빚을 얻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짐을 얻어 쓰지 마라. 내 생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라. 공부도 아까 얘기했죠. 남한테 쓴 미끼는요 나한테 해당이 없어. 그건 한번 그 시절에 그이에게 맞는 하도야. 나에게 맞는 게 아니야. 내 영양제가 아니란 말이야. 테레비에 아침 나와가지고 관절염에 이게 좋고 위장병에 이게 좋네 하고 몽땅 그런데 이튿날 시장 가면 그 물건이 싹 바닥난다네. 한 달 안 가서 그거 다시 원위치 돌아가. 하이큰 불도 나는 안 맞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법제를, 그 노력 속에 법제가 나와. 법제를 해서 그걸 다 자기 양에 맞게 하고 먹어서 그 사람이 병을 나왔던 거예요. 에? 모든 법은 자기한테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나 맞춰야지. 맞추는 과정이 수행이다. 그 수행을 끊임없이 길게 한마디로 한결같이 오래 해나가면 그이가 도인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정에서 속지 말아야 되고 위험한 그래 스님들이 여름결제, 겨울결제 석 달씩 공부하실 때 방장심, 조실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공부가 옳은 줄,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선배가, 선지식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깊이 못 빠져나올 수령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를 해주고 그래서 선지식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요 이세간 품에 2000가지 문답에 200가지 질문 소개 중에서 답이 그런 게 있어. 선지식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것. 보살 마살이 꼭 필요한 게 있으니 10종 선지식이요 해서 10종 10가지 선지식도 설명해 놓고 200가지를 10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 중에 거기
중요한 게 이제 앞대목에 나왔어.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 일러주는 대로. 그리고 나 위에 그 어떤 거에서 무엇을 찾고 구하지 말아라. 모든 법은, 모든 도는 얘야 나한테 다 있는 거다. 나의 마음자리, 원래 정체가 지금 막 오만 걸로 변해버렸어.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자리 찾아볼 때는 내가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첫 생각 떠오르기 이전에 그 자리를 한번 찾아봐라. 왜? 아직 잔잔한 물이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파장이 생기기 이전에 그 생각을 떠올려. 그 생각을 가만히. 네? 지금 내가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 선은 얘기하지 마라. 조사스님들, 여기 선방스님들이 욕해, 자식, 선을 무슨 한다고 앉아서 강연하고 있다고. 내가 아는 선은 의리선, 열애선을 얘기해. 열애선은, 의리선은 언어로 분석할 수 있고, 사념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고, 알아두고, 해명할 수가 있어. 조사선은 자가 어느 경지에 왔다 해서 그때그때 원칙 없이 무유정법으로 톡톡 맞게 튕겨줘야 돼. 아는 자만이 튕겨줄 수가 있어. 모르는 약 덥석 몸에 줬다고 주워먹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만이 그 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공부, 자기 근기에 맞춰서 모르는 것, 나에게는 가부와 걸릴 만한 그 무거운 공부 방법 선택하지 말고 공부 시작할 때 자기 근기 잘 찾아서 그 근기 알아맞혀줄 만한 스승 찾아서 공부 방법 철저히 배워서 그 공부해 나가야 돼요. 다 도인이야 다. 도통할 수, 다 할 수 있으나 다 하기 어려운 것이고. 공부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하면 부처님이야. 그런데 다 어려운 것이구나.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 다 할 수 있어. 여기 여러분 맘만 내놓아서 봉사할 수 있어. 아까 암흑의 보살같이, 암흑의 처사같이 늘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말로만 안 하잖아. 끊임없이 해. 그래서 세월이 가서 그 방면에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그걸 알아. 말로만 했구나. 그래서 도가 말에 있다 소리를 안 해. 그런데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이런 의리선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고 선택을 하라. 열애선, 이 부처님이 84,000 경전을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 이게 열애선입니다. 분석을 했어. 공부하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해서 아까 그 자리 내가 했던 얘기, 아, 모든 것이 움직이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았는데, 원래 정체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을 한번 이렇게 들춰본다. 이 방법을 알면은, 이 방법이 가장 맞다면, 내가 해보고 싶다면, 이 챕터 포도 해. 내일부터는 나 안 봐도 되고. 하다가 언덕이 나오든가, 무엇이 나오거든 그때 또 나와서 묻고 해. 이라고 물어야지. 물어. 눈빛으로 묻든 물으라고 해놓고 입을 막아놨으니 물을 수도 없고 물어. 자꾸 자기 것을 솔직히 털어서 물어. 가다가 지금 여기 볼멩이가 하나 걸려. 이거 치우고 갈까요? 넘어갈까요? 단 한 번도 그러지를 못해봤지. 길 가다가 볼멩이 나오면 넘어야 돼? 치워야 돼? 예? 치워야 돼. 자신이 없어. 이렇게 다. 치워야 돼? 예. 왜 치워? 귀찮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 걸릴까봐. 다른 사람 걸릴까봐. 그 사람이 걸려서 돌뿌리에 발가락이 아야 하고 넘어져 봐야 그 도를 알지. 그 사람 공부할 도를, 공부하는 방법을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 내 사량체가 말라야 돼.
내 생각이 말이 맥혀야 되고 생각이 끝이 나요. 알아요? 이것은 솔직하면 돼서 나오는 공부하는 사람이 솔직해야 돼. 꼼꼼하게 아닌 것 같이 하고 내가 여기만 지금 가는 것 같이 천만에 그것은 아른아른한 조금은 잔잔한 것 같지만 아른아른 물빛에 비친 그림자라 확실하게 알아. 확실해. 아셨죠? 네. 무면 무, 배추면 배추. 확실하자. 내가 무 먹었는데 저 사람이 배추라 하더라도 나는 무. 나는 무로 먹었다. 그러는데 선생이 너 배추 먹고 왔구나. 배추 먹었는가? 그럴 수 있어야 돼. 나는 솔직했으니까 그 의심이 나오는 거지. 무 먹은지도 모르고 배추 먹은지도 모르고 이 트름이 무 트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알켜주는 사람도 모르지. 오늘은 그래도 몇 사람을 위해서 공부, 여러분이 경전에 하는 얘기도 다 공부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의리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은 연륜이 있어서 나이는 먹었어도 공부의 연륜이 있어서 다 알아듣지요? 네. 예? 예, 이제 금년 말 되면은 전라북도의 도인 말이에요. 풍년에 대추 열리듯이 열릴 거다.